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1월인데 2024년 첫 비오는 날이에요. 맞나요? 맞아. 비오는 날엔 뭐라고요? 막걸리. 파전에 막걸리. 네. 앞머리 자르고 방금 시합이잖아. 근데 다 알아봐? 알아보시잖아. 오. 이거 머리 알아봤어요. 나 앞머리 자르다 알아보시던데. 예? 여기까지 자르면 알아보. 어머. 생 막걸리 하나랑 그 다음에 또 검은콩 막걸리 하나 또 어딨죠? 냉장고. 냉장고에 하나 또 있어가지고 오늘은 막걸리 거의 한 3병을 마실 예정이라는 거.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? 아유 나야 끄떡 없지. 에? 끄떡 없다고. 자 일단 오늘의 안주는 파전에 치킨에 피자가 안 왔어요. 피자까지. 와 네. 대박. 우와. 건배. 2024년 첫 가족술인가요? 네. 건강하길. 홍구는 좀 덜 다쳐오기. 잘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맛있어. 빨리 먹어. 네. 뭐? 장모님 막걸리 먹고 치 한 모습 볼 수 있는 건가요? 에이 어머니. 에이. 그렇게 안 약해요 술 우리 어머니. 잠깐 이거 먹고 치하겠나? 그래. 아 근데 맥주 아니야? 나 막걸리 진짜 못 먹겠어. 아니 뭐야 막걸리 먹방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? 정말. 아 그래? 예. 건배. 건배. 아. 맛있다. 엄마 또 어떠냐 엄마? 와 설마 에이. 설마. 아이. 이럴 수 있는 건가? 먹은 지 안 되는 아이들도 정말 한 잔 더 받겠습니다. 받으시오. 근데 오기에 이번 년도 목표는 뭐야? 목표 있지. 뭐? 네. 건강하게 살자. 또 뭐 있어? 뭘 원해? 아니 그냥 끄시면 끄시. 그럼 너네는 말해. 네? 너부터 말해. 엄마. 너라니. 아! 뭐라고 하면 안 되지. 존칭을 쓰셔야죠. 홍서방! 아, 말할 거 또 있다! 홍기는 다쳐오지 마. 알겠어? 네. 저는 장모님과 행복하게 살기. 네. 좋아, 좋아. 또! 우리 하임이 많이 사랑해주기. 하임이 학교 잘 보내기. 너! 나는. 아유, 이걸로 해줄게. 건강하기. 네. 또 편집 열심히 하기. 또 끝입니다. 건배. 건배 건배 건배. 아니 스톱. 왜 스톱을 해? 어제 딱 세우고 있었어야 되는데. 응? 그렇게 웃어. 얘 눈물 맺혔어. 웃겨. 엄마. 설마 우는 거야? 야 울어. 웃겨서. 야 너 왜 울어? 하임아 오늘 이번 년도 소원 이루어졌네 하나. 술잔을 부딪히며 짠짠짠. 이재배 씨, 좀 보고 배우세요. 뭘 배워요? 주사 좀 보고 배우시라고요. 얼마나 사람 기분 좋게. 알겠습니다. 예, 예, 어머니, 예, 어머니. 나 주사 아니고요. 아, 네, 네, 맞습니다. 아이. 엄마, 왜 서방구 양해라 보자. 아, 네. 혹시 빡세우 먹고 싶으신가요? 먹었지? 딱새우가 먹고 싶은데. 딱새우. 야, 빨리 먹어. 아, 네네, 어머니. 아유. 딱따. 아, 건배. 이사야, 지금 방송한 지 몇 분인지 알아? 한마. 25분. 콜라. 야, 건배. 예, 어머니. 야라고 하지 말라니까요. 아, 야, 홍구야. 해도 되지. 남편 것도 야라고 하지 말라니까.
안 되지. 왜? 엄마한테 했는데 난 안 돼? 야! 왜? 나는 엄마고 너는 처제인데 안 되지 안 돼. 아 왜? 그치 어머니? 너! 너! 약간 그런 거네 어머니.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. 아 진짜? 야 그러면 김어이 아이고 우리 또 건배! 왜? 왜? 신하님 100개 고맙습니다. 시작! 오!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지? 아이고 아이고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비자 우리 술 한잔 할까? 술잔을 부딪히며 잔잔잔 오케이 난 짜증나 왜 짜증나냐 에고 83 때문에 갑자기? 야 왜냐면 나 83이야? 아 84 내가 이혼을 했잖아? 동성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. 나는 예. 이렇게 헤어진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싫거든 아 예 어머니 근데 에고 84가 전화를 했다네? 누구한테? 전 아부 응? 예. 애 기분 나빠 네. 정말 스트레스 예. 어떻게 생각을 하나?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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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래도 어머니가 싫어하면 연락하는 건 아니죠 그치? 아유 역시 너무 이쁘다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? 할 수도 있지 뭐? 야! 아니 그래도 엄마가 연결을 시켜줬잖아 그렇잖아! 아 그래도 같이 지낸 정이 있긴 아 너 그러면 홍기랑 나랑 이혼했는데 홍기가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연락하면은 욕할 거야? 홍서봐 나는 아, 그래도 여러분 사이가 있네 사이가 좋았지 네 사이 좋았잖아 그래 아이 되게 좋았네 이해를 해야 되나? 어 근데 저는 어머니랑 연락해서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해 엄마 아, 너하고 아니 너 안 되지 아 예! 아유 오예! 아이!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 스트레스는 날려버려! 날려버려! 그래! 엄마! 날려버려! 아우! 속이 없네! 야! 술 다 먹었네? 띵띵띵띵띵띵 어떡해 엄마 왜 그래 아이고 컴온 막걸리 막걸리라 와 빨리 가져와 엄마 엄청 취한 것 같아 안 취했어요 오케이! 사람들이 엄마 너무 잘 먹는데 아니 나 잘 먹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먹어요 아 이제 못해라 피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? 이렇게 포개고 너 있지요? 포개지요? 이렇게 포개면 네 개 포개잖아? 예 괜찮으세요? 아니요 야, 아이고, 왜? 한국가 안 내면.
괜찮아, 차라리 저 배불러요. 아~ Sorry. 근데 나 당근에서 어. 어, 설마 당근에서 난 남자 사귈 거다. 너네 뭐야? 왠사 당근에 가면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채팅에서 사귀는 거야. 근데 내가 만약에 아니 홍규 엄마 너 어디 갔다 왔냐? 홍규 아니야. 그럼 내 친구잖아. 서현이 친구 진욱이라고 합니다. 너? 진욱이야 진욱. 안녕하세요. 왜 그렇게 쳐다봐 엄마. 그거 실례야. 아 죄송하고 엄마 한잔 하시죠. 술잔에 기울이면 야!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또 네, 술 먹방 해봤는데 야! 예. 뭐해? 아 이제 인사해야죠. 자 우리 오늘 술 인사? 예 언니 지금 갈까요? 네 지금 가요.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. 이만 저희는 들어가보고 아 짜증나네.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. 안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예 안녕히 계세요. 야! 내가